그 우리 젊을 때 그 뚜뚜뚜 하던 애들 있잖아. 아, 그 소토리 퀴즈인가? 당황하는 애들이 있나? 소토리 도토리 퀴즈? 야, 그래, 걔네 키 크대. 2m 안 된다 그러던데. 2m가 안 된대. 그러니까 2m가 한창 안 된대. 2m가 안 된대. 2m가 안 돼. 내 뒤에 비치는 후광 빛. 솔로. 어, 근데 한대리님은 오늘도 지각이신가? 오면 그냥 사원증 끊어버려. Hello. This is company stay. Are you 외국 바이어? Yes. Let's go party tonight. Boom boom pow. Let's get it. Yes. Okay. You like me? I like you. I love you. Thank you. 한대리 또 늦었나? 아, 부장님. 제가 오늘 외국 바이어랑 연락을 하느라 당신을 저희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계약 체결 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죠. 이번에 스테이키즈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래. 그거를 제가 예약금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어? 얼마 걸었나? 4조 예상됩니다. 아, 4조? 그 이상으로 좀 더 벌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프로젝트이니 열심히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부장님. 아니야, 투자하지 마. 4조를 걸었다고? 참치? 4조 참치. 아, 4조 참치. 컴온! 당신! 전 동원 참치 쪽이어가지고. 아, 동원 쪽이에요? 난 4조 쪽인데. 나 4조 참치 4조. 인턴아. 네. 너 뭐 하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디자인 무슨... 하고 있었어요. 너 무슨 과 나왔어? 저 문과요. 아, 문과 나왔는데 디자인이라고 했어? 네. 야, 대단해. 원래 대학 가서 과를 딱 선택하고 그 진로의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 아, 그러면 대리님 어느 과 나오셨어요? 나? 조각과. 얼굴이 딱 조각처럼 생겼는데. 아, 조각 났네? 산산 조각 났네요. 그래서 조각 났지. 나는 과대로 갔지. 부장님은? 아, 시료음악과. 시료음악과 나왔는데 한대 꿈이 가수셨대. 어, 본부장님 저번 회식 때 아주 기깔나게 잘 부르던데. 맞아요. 아, 내가 또 한번 기깔나게. 아, 한 바퀴 지고, 아, 두 바퀴 지고, 아, 세 바퀴 마주 지고, 아, 둘, 셋, 넷.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22살? 어, 그래. 그래요, 멋있네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방금 사랑이라 했는가? 예,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 우린 우정을 다져보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예. 연말에 또 좀 외로울 텐데 그래서 저희끼리 뭔가 이제 짝꿍 게임이라고. 어, 짝꿍 게임. 깐부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깐부잖아. 깐부잖아. 그래서 저희끼리 짝꿍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 나 선 안 본다니까. 짝꿍이요? 짝꿍. 아, 저 그 소개팅 잡혀가지고. 어, 엄마. 나도 손자리 두었다가. 아, 상대가 창빈이야? 엄마, 누구? 어, 엄마! 알았어! 갈게! 그만할게! 그만할게! 엄마야, 그건 바로 취소해! 어, 그거 취소해줘! 그 집에 샹들리에까지 있다고? 오케이, 바로 잡아! 네, 이제 랜덤으로 뽑으면 됩니다. 하나씩. 오케이. 네. 저 먼저 가나요? 네, 막 고르세요. 이렇게 번호를 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네. 1번부터 그냥 소개를. 1번 사망. 빵. 자기만의 매력을 어필하면 됩니다. 저는 1번 참가자고요. 한 사람을 선택하면 올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어, 집착이 심하다는 거군요. 집착 광공. 와, 미쳤다 진짜. 편안하게 해주면서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1번 끝. 저는 정말 오늘 많은 사랑을 드리고.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사랑을 준다는 거죠? 허그를 드리겠습니다. 어, 넌 됐다. 아, 더워. 아, 더워. 네. 네, 사랑을 표현해. 꽤나 로맨틱하고 뜨겁구만. 와. 그냥 아주 그냥. 당신 매력 있어. 나의 매력 어필입니다. 3번님. 앉아. 일어나. 저는 사실 암살과였습니다. 네. 어,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오케이, 잘 들었어. 다 아시는 그 대학. 오케이. 네, 맞을래 몇 대. 어, 빨리의 사과를 나왔고요. 맞을래 몇 대 빨리의 사과요? 네. 모르세요? 그쪽 과가 제일 유명해요. 맞을래 몇 대에서. 재밌는데. 어,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이었습니다. 계속 최선 다해. 어이, 당신 어디 대학 나왔어? 대학교로 사람 구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기호 3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호 4번이야. 내가 4번을 뽑았잖아. 죽을 사. 사랑의 사자예요. 탕.
빵! 죽을 사! 빵! 어, 나는 사랑의 목을 매며 어? 응. 어, 목을 죽을... 매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죽어! 저는 사랑의 진심입니다. 진심? 저는 집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눈부셔. 궁황이 미치시나? 집착해줘. 나한테 집착해주는 거 어떻나?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길 원하고.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을 오케이. 원하길 바라고. 그럼 네 짝꿍은 니다.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어? 네. 앉으세요. 난 6번. 어 혹시 대학교 정상 아닐 텐데 나오시지 않았어요?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정상이 아닐 텐데. 정상 맞는데 나왔고요. 무슨 과예요? 저는 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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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 아닐 텐데 다리과. 뽑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매력적이야.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이 남자 시크. 역시 다리과. 안녕하세요. 직각의 7번입니다. 네, 제 직각 어깨로 네. 어깨빵을 치겠다? 파트너의 어깨를 박살내버리겠다. 오케이! 8번 아이엔입니다. 번칠하다! 저를 만나시면 누구보다 넓은 어깨를 보여줄 수 있고 누구보다 작은 머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 왜 셀프디스 이 자식아! 아, 뽑고 싶어. 이 남자 울리고 싶다. 뽑으면 뽀뽀 가능한가요? 뽑으면 뽀뽀 가능한가요? 뽀뽀 가능할까요? 뽑는 거 말고 뽀뽀 가능한가요? 뽀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혹시 뽀가 가능한가요? 뽀뽀하고 싶어서요. 뽀갈 해도 되냐? 3번 마음에 듭니다. 제가 텐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텐션 높은 사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진짜 뽀뽀할 것 같아요. 5번 나한테 집착해줘. 집착해줘 현진아. 현진이가 저한테 집착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현진이의 집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 내가 제일 낮잖아. 뭐야? 나 왜 생각보다 높네? 나 누가 골랐어? 내가 꼴등이구나? 아니 창민이 형을 누가 골라? 누가 날 뽑은 거야? 4번님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뭔가 먹을 거 잘 챙겨줄 것 같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뭔가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4번 할게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게 괜찮아 보였어요. 누가 나 뽑았어? 누구야? 날 설레게 하지 마. 내가 꼴등이니까 자기를 이제 찾으면 되니까 예. 랜덤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먼저 볼까? 오, 계속 같은 자리 아니에요? 갑니다. 뛰어. 그래. 아닌가? 오, 애매한데? 아, 이게 창빈인가? 아, 이거 찬이 형인가? 어, 어렵다. 현진이구나? 일로 오세요. 오우씨, 8번. 어때? 이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엔이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꼭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면. 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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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목이 직업 만족도 최상이다, 지금. 아. 사심 채우네. 야! 와. 야, 아주 그냥, 어? 아니, 너 어려우니까. 이게 자세히, 응? 딱 만져보고. 구석구석 만지는구만, 그냥. 나머지는 자동 탈락이네. 이게 맞아, 안 내가? 형, 카메라 봐봐, 카메라. 귀가
눈인데. 간다. 얍. 약간. 오, 오, 아주 그냥 저게... 구석구석 만들어. 오, 뭐야, 아이고. 저, 저기요. 뭐야, 너? 어? 어, 씨. 이거 어디야? 내가 무서운데? 내가 같은 자리였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표정 봐. 너 개구나? 어? 찾았다, 내 이놈. 저 제가 뽑은 사람 같아요. 와, 어. 왜 웃어? 야, 너무 쉽다, 근데. 야, 이거 너무 쉬웠다, 이거. 아, 자리 옮겨볼까? 아, 근데 맞추기 너무 쉽다, 이거. 저 1번이요. 준비 시작. 뭐 신발까지 만지네요. 발을 만지네. 발을. 또. 찾았어요. 누구인가요? 이제... 승민이에요. 오! 신발에 그거 찾았네. 맞아요. 오돌토란 거. 6번, 7번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아, 4번. 4, 6, 7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짝이네, 그럼? 아, 자동 짝. 나 너랑? 어. 가장 먼저 양말을 빨리 벗긴 팀이 이기는 게임이고 민감부잖아. 제가 공격할게요. 벗겨지는 역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에 이긴 팀에게는 과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먹을 수 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렛츠고. 자! 와, 세. 됐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게임. 예. 야, 나 이거 다리 힘을 하고 있어. 야,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야, 근데 발에 쥐 날 것 같아, 와. A few moments later. 야, 점심 메뉴 회한 번 하자. 갈비탕! 갈비탕 좋아. 진짜 어렵다. One hour later. 한번 나오면 될 것 같다. 아, 진짜 한 5분. 그 말을 재사용을 못할 것 같다. 몇 초입니다? 3분 3초. 3분? 네. 야, 카레도 그거보다 빨리 만들겠다. 자, 준비 시작. 아우. 어? 빠른데? 빠른데? 우리도 첫 번째 건 빨랐다. 위에부터 벗기고 위에부터 미끄러. 아, 우리보다 빨랐어. 오, 1분 27초. 가자. 하나 가자. 자. 자, 양말 신어. 부끄럼. 아, 부끄럽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공격한. 야, 근데 너무 간지러. 간지럽다니까. 야, 너무 간지러, 진짜로. 현진 너무 좋아한다. 야, 잠깐만. 야, 발 여기 말고 여기 그냥 여기 하면 돼. 여기. 아, 너 너무 간지러워. 나 발 너무 간지러. 역시 발이. 이러니까 안 간지럽다. 오. 야,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른데? 하나, 둘, 셋. 오! 한 번 더. 어디서 발. 하나, 둘, 셋. 발 벗어. 야,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끝. 오 뭐야. 됐어? 43초였어요. 지금 카운트 없던데. 43초? 스톱을 근데... 48초 눌렀다. 아, 48초. 네, 그래도 1등이네. 예. Yeah. 아, 진짜 너무 간지러워. 진짜 나 죽고 싶어서. 근데 엄청 빨랐다. 찬이 형이 못하는 거였네. 야! Yeah! 3분 30초 레전드 찍었네. 아니야, 나 첫 번째 거 엄청 빨리 뺐어. 오케이, 머리를 한번 써보자. 하나, 둘, 셋. 가자. 엥? 뭐야? 엥? 뭐야?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뭐야? 레전드.
버섯 형이 버섯. 나 짜고 챙길게. 나이스. 버섯도 되는 거였어? 상관없죠 뭐. 상관없죠 뭐. 어 상관없네. 어,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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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초! 오! 19초! 아 양말 벗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되지 되지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와 벗지 말라는 소리가 없으면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렇네. 겁나 빠르네. 야 똑똑했다. 짝짬핀다 짝짝표. 제가 또 게임하기 전에 제갈공명 같은 이 두뇌로 그 계획을 짰거든요. 그 작전이 아주 잘 성공해서 뿌듯합니다. 아 6번님의 발과 이렇게 접촉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짧은 시간 접촉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과일을 먹으면서 솔직한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솔톡 솔톡. 내가 1등이거든? 어 나부터 내가 누굴 골랐는지 얘기해볼게. 어. 오케이 따따라라 따따따라라 따 잠깐의 접촉이 좀 설렜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자네! 어. 이제부터 자기라 불러도 되겠나? 자기 그건 좀 그런데 난 자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난 저기 그러면은 나랑 이거 함께 먹어줄 생각 있나? 없다 난 자네와 19초의 순간 그 이상 그 이 그 이상 그 영원 영원히 19년을 함께 하고 싶어 예스! 아! 결혼해 따따따따따따 기분이 좋네. 축하해 형. 축하해 축하해. 좋아해서 미안. 형 형 차례야. 자 이제 내 차례인가. 나는 1차 때 모두가 알다시피 이걸 얘를 뽑았지. 이걸 뽑았지라니. 얘를 뽑았지. 어 얘를 뽑았지. 하지만 2차 때는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자. 19초가 너무 불쾌했거든. 누구에게 행복했던 19초가 누구에게 불행했던 19초네. 넌 나랑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따라와야 돼. 나랑 같이 먹어주겠니? 나야? 어 그럼 당연하지. 어이 자 뭐야 갔어? 자 붙어. 오케이 저는 계속 8번으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최대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본부장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본부장 그래 허락하지. 에이 컴온 인간이란 무리 지어서 사는 법을 좋아하지. 전에 1차에서 좋아했던 사람과 2차에서 좋아했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차에서 2번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 둘이 그러면 이런 그린라이트네. 운명이라고 하나.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는 1차와 2차가 다릅니다. 뭘? 1차는 분홍색 뚱뚱한 그분을 좋아했어요. 분통 너무 그 동글동글한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저의 옛 자기와 지금 밥을 먹고 있죠. 그래서 2차는 달라졌습니다. 2차의 주동은 처음에는 4번님이 좋았다가 슬슬 마음이 5번님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뽀뽀해 주겠습니다. 키위와 드래곤프루 소와 사과를 같이 먹어주시겠습니까? 저의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8번을 좋아했습니다. 오, 하지만 그랬구만. 저와 같이 게임을 한 그 녀석이 굉장히 보기 좋았죠. 그래서 저는 주때 이렇게 8번으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선택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벗겨줘서 고마운 정도. 저는 사실 1차 지목 때 3번을 골랐습니다. 오 진짜? 3번?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사랑은 일편단심이다. 그래서 저는 2차 때도 3번을 지목했습니다. 아 친구여! 나를 받아주겠니? 나 너무요! 사랑한다! 저의 2차 선택 제 파트너에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 또 안 가? 혹시 나의 사랑을 여기서 안 받아주면은 안 받아주면 꿀잼이다. 받아주겠니, 리노야? 리노 인기가 많네. 리노 저 6번이요. 방금 인사해가지고 금사 빨아서요. 형 미안해요. 잘 먹겠습니다. 야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건배.
맛있네. 근데 저분 누구셔?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신대. 아 진짜? 마음 아파. 저 할아버지 옛날에는 막 무대도 쓰고 그랬대. 아 진짜? 거기 그렇게 잘쪘대. 아 뭐라고? 아 보이. 1번님 응? 왜 살아요? 3번 꼬시려고요.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왜 거기 있어? 예? 여기 세계관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과장님? 내 와이프인데. 너가 와이프예요 이 사람아? 어 잠깐만. 남편. 저는 3번과 결합에 성공했습니다. 브라더! 저는 마지막까지 3번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대타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바보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차갑게 혼자 버려져 있던 날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손을 건네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여기 빛이 나는구만. 어 아주 그냥 다들 빛이 나 그냥 다들. 어 저는 성공하였습니다. 누구야? 그 남자 나만 볼 수 있어요. 진짜 야 둘이 서로 닮아가지고 진짜 정말 어 친데레야. 한동안 삐져서 말 안 할 것 같거든요. 귀여워요. 전에 자꾸 귓속말 하더라고요. 나 뽑을 거야? 뽑아야지. 저는 여전히 짝사랑 중입니다. 제일 마음 아픈 건 짝사랑.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줏대 있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 사람만 오래 좋아하거든요. 그 남자의 남자가 궁금해요. 그 남자의 남자가 궁금합니다. 7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남자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내 눈에 다시요. 저는 7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전을 주는 것도 재미가 있죠. 스트레이키즈 8명이기 때문에 8번을 고르겠습니다. 8번이니 저는 계속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넌 참 실망이다. 이 촬영만큼은 쓰레기가 돼보고 싶었어. 네, 하나 둘 셋 짓.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가볼까 우리? 퇴근 한번 해보자고. 가시죠. 어 오늘 인턴인 제가 쏠게요. 아 삼겹살 그래. 네가 사주는 거 안 먹을 거야. 인생은 밥이야. 먹지 마. 친구야 같이 안켜. 여기 인생은 밥이라고. 오늘부로 2021년의 스트코드가 마지막입니다. 안 돼! 너무나도 아쉽지만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있잖아요. 네.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아마 금방 또 만나요. 안녕! 안녕!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No!